막힌 무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오늘부터 체코 공식 방문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체코에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3월 두쿠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에 힘을 보탠다라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 그리고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연이은 회담을 통해서 원전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내년이 양국 수교 35주년이고요.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핵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협력 증진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 증진 논의와 함께 협력이 강화되게 된다면 향후 동유럽 향 원전 추가 수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잠재적 성과 가능성에 시장은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신한 우울 건설을 허가한 것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정부가 결국에는 기술력과 위치, 구조 설비 모두 적합하다면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무려 신청한 지 8년 만에 허가를 얻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신한울 3, 4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에 신호탄이 쌓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원전 업계에도 단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일감이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함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종합설계에는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하게 되고요. 주기기 공급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서게 됩니다. 시공에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ENC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관련주들의 훈풍이 얼마나 전해질 수 있을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서 사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마켓 무버들을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두 분이 모두 다 자율주행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었고 그때 당시에 박수범 대표는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모트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두 기업 다 오늘 모두 다 잘 움직이고 있고 두 기업 다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기업 현대 오토에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 오토에버를 제가 뭐 9월 6일 날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현대 오토에버 보면 이제 과거에도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더 지금 이제 거의 15만 원대에서 거의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반등 흐름이 지금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수급적인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 왜 이렇게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상당 부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이유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현대차와 GM이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협력 관계로 이제 서로 간에 동맹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GM이 가지고 있는 영업망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여러 지역에 있는 이제 공장들 그리고 원자재를 이제 같이 함께 투자를 해서 이제 낮은 단가로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이제 제조 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판로 또한 GM을 통해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흐름들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상승 추세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좋은 움직임에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가져나왔는데 현대오토에버를 가져나온 이유는 구글의 웨이모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고요.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자율주행 지금 이제 택시 관련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지금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로보택시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타진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뭐 그전에는 뭐 현대차와 웨이모 이제 고위급 실무진이 미국에서 세 차례 정도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 오토에버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뭐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현대 오토에버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이미 한번 가지고 나오셨었는데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대 오토에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CS 베어링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장중한 때도 6,9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늘 뭐 풍력발전 관련 이제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나온 모양입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또 여론조사에서 전 트럼프 대통령을 5차 범위 이상 지금 현재 지지율을 견인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해리스 관련 이 풍력 관련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흑자 전환을 좀 완벽하게 좀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좀 두 개 정도 만들면서 바닥을 좀 완벽하게 다져 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약간 좀 늘어지는 이제 상승 지속형 패턴을 만들면서 20선 위에 올라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금 또 20선 위에 올라타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조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6,300원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6,150원 정도 잡고 분할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봉상 보시면은 지금 20선에 딱 갖다 붙여놓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0선을 강력하게 좀 어느 정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현재 20선 밑에 가격보다 한 대략 한 10% 정도를 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시세가 좀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7,500원, 7,700원 정도 선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다음 주 정도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밑으로 좀 잘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CS 베어링 만나보고 왔는데 일단 다음 주쯤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이번 주에는 조금씩 모아가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정말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좀 크게 떨어졌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사면은 사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32만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번 달 오늘까지 합쳐서 이제 9월 달만 하더라도 두 번이나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8월 달 같은 경우에 네 번이나 좀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7월 달도 한 번 정도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 11% 넘게 상승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블랙락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AI 투자를 위한 펀드를 출시 예정이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력 관련된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LS 일렉트릭까지 모든 전력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전력 장비가 변압기 쇼티지 현상으로 거의 미국 내 변압기 쇼티지 현상으로 상당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자, 그게 따라 이제 미국의 대형 변압기가 28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이제 뭐 효성 충고업도 좋고 LS 일렉트릭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수수잔고가 좀 늘어나면서 영업 마진율 또한 최근에 20% 이상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효성중공이라든가 LS 일렉트릭보다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래도 소위에게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HD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지금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의 추세적인 움직임도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보게 되면 그동안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최근에 37만 4천 원까지 반등을 주었고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살짝 보여주는가 했더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둘 다 매수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움직임들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